3월 11일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의 현재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유럽 구간을 운행하는 비행기에는 승객의 약 50% 정도만 차 있었는데요. 그중 약 10% 정도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원래는 없던 여권 검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독일, 이탈리아 등 EU에서 오는 경우 오를리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프랑스 사람을 비롯한 모든 국적의 사람들에게 여권 검사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었고 줄도 거의 없었는데요. 파리 오를리 공항은 전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마스크 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는 노선 운항만 취소되었을 뿐 다른 노선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